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유전자의 변질로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변질되더라도 어떻게? 다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전자만 회복되면 치유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기를 생기만 받으면 된다.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러 유전자를 활성산소는 어느 유전자 유전자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산소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그것도 다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되고 변질된 모든 유전자는 다 회복되도록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그 세 분의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 세 분의 아저씨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화로 그렸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세 가지 물질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복구 효소, DNA 복구는 repair 효소 엔자임, 그래서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 복구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게 소방관 아저씨는 잘라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는 정확한 네 개 중에 한 가지의 DNA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확실한 그 30억 쌍이 있는데 그게 30억 쌍 중에 하나, 한 군데를 골라서 거기다가 끼워넣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 놀라운 작업이 작업은 우리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죠 살 수 있고 또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 아시겠죠? 그걸 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다. 그렇죠.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더라도 진짜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면 생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드디어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생기를 꽉 받아요. 받아서 유전자가 완전히 이제 회복돼 버리니까 그 순간에 병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일란성 쌍둥이가 얘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얘는 어떻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이 세상에 우리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어딨냐? 그 유전자는 꼭 같은 쌍둥이였는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저도 딸을, 연년생 딸을 둘이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딸이 다 뭐라 그러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언니만 사랑했다. 또 언니는 뭐라 그래? 동생이 나보다 더 이쁘다고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더라.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 두 마리 키우는데도요. 이게 암컷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순놈도 질투가 있어. 제가 엄마, 그 엄마의 사랑이를, 저는 이게 개들이, 개 두 마리가 차별을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면 막 새끼만 이쁘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전 딸 둘을 키우면서 그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경험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요건 너무 이뻐요. 태어날 때부터 인형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떡한 줄 알아요? 우리 이제 우리 그 첫째 딸이 이제 막 이제 기어댕기고 이제 가깝 일어서려고 하고 그런데 요게 말이에요. 가서 얼굴을 핥혀요. 예, 자고 있는데. 야, 이렇게 질투란 게 겁나는구나. 근데 제가 우리 사랑이를 엄마 개를 이제 쓰다듬어주고 있으면 여러분 새끼 여진이 여자식이 엄마한테 붙어 목덜미 물고 그래요. 근데 참, 야, 이 질투란 게 이게 겁나는구나. 그 이 딸 둘이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각각 두 애가 다 뭐예요? 아빠는 언니만 사랑했다. 아빠는 동생만 사랑했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는 거예요. 그 아빠는 둘 다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나는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건 그 자기들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야. 아빠는 둘 다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얘들은 자기는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확실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오해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
제가 일곱 살 때, 엄마는 날 사랑한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부정적인 생각. 근데 나로서는 근거가 있어. 근거가 뭐냐? 우리 어머니 그때,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 뭐냐? 그때가 제가 일곱 살 때가 1950년. 50년 겨울, 뭐, 이런 거예요. 50년, 1950년대가 무슨 해인지 알아요? 예, 네, 6.25 전쟁 났던 때예요. 예. 네. 그래서 단 몇 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다니까. 그때 먹고 살 수가 없었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셔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굶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게 뭐냐면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어요. 그 뭐냐면 보재기만 하나 있으면 돼. 예, 네. 보재기하고 돈 조금 있으면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서 그때 막 이거 뭐 아 이거 안 팔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폐기 처분하고 막 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싼 값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칫솔도 있고 뭐 머리빗도 있고 뭐 잡다한 거, 그거를 아주 싼 값에 사셔가지고 보재기에 싸고 그거 이구 댕기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요즘 말을 하면 뭐 모바일 쿠팡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댕기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몰라.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래서 밤 늦게 돌아오시면 또 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버렸구나. 근거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 나를 버렸어. 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 난 이제 버린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나 혼자서. 자.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죠. 그래서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무하고도 말도 하기 싫고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 보면 너무너무나 부럽고 그래서 그때 심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너무 추워. 왜? 자다가 이불을 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아 춥다. 아,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깨기도 싫고 그리고 아 춥다. 누가 이불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꿈속에 그러고 있는데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쏘더니 나를 탁 덮어. 와, 이 꿈이 멋있는 꿈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꿈을 내가 다 꾸지? 그 탁 덮더니 그 다음에 누가 제 머리를 싹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어요.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이 꿈 매일 밤 꾸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이 볼을 만지는 거죠. 그 다음 순간 어느 느낌과 함께 뜨끈한 그게 제 이 뺨 여기에 뚝 떨어져. 누구의 눈물일까? 우리 엄마
꿈이 아니었어. 그, 깜깜한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림자. 어머니 제가 깼는지 모르지. 여러분, 엄마의 눈물 한 방울이 딱 내 뺨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았어. 그 순간 유전자 켜져, 켜져, 켜져.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그 순간 우울증 다 날아갔어. 우리는 몰라. 우리는 내가 그냥 아들이 자는 줄만 알았어. 예. 그래서 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드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우울증 걸렸는 줄도 몰랐고, 아들이 우울증 났는지도 모르고, 그 저는, 와,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싹 순간적으로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엄마는 또 나가고 없어, 새벽에.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어. 그 믿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엄마하고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한다.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상태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은 순간, 그,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들어온 순간. 와,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러다가 이제 가끔, 밤에 또 똑같은 꿈을 꿔. 근데 그게 꿈꿀 때마다 가만 보면 꿈이 아니었어. 그래서 참, 그게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아!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게 이제 예수 믿으라는 학교 아니에요. 근데 채플 시간 있고, 그래서 오면 이제 그거는 듣기도 싫은 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개소리 같이 들리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그 미국에서 너무너무 돈 잘 벌고, 너무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막 보트도 사고, 막 캠핑카도 사고, 막 벤츠도 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 세상이 이런 건 줄을 몰랐어. 이야, 돈이란 게 이렇게 좋구나.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벤츠를 몰고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출근 도중에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배가 이상하게, 아파요. 배가 왜 이렇게 아프나? 딱 그 순간에, 암. 암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암 공황장애가 생겼어.
야, 내가 지금 안 걸리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떡하지 이거? 그 산에 그때 그 레이크 에로헤드라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있었어. 그 산 쭉 올라가서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별장도 사고 그랬는데 별장에는 당구대도 만들고 폼 잡고 이제 멋있게 살아야지. 근데 야, 그러면서 그거 다 이제 아무 소용 없잖아.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힘. 왜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말할까? 사로잡혔어. 나는 그 공황장애, 그 두려움, 공포심에 심을 가지고 싶어요? 안 싶어? 안 싶어. 그런데 그게 사로잡혀. 그 두려움, 그 무시무시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이 거머리처럼 탁 나한테 붙은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옛날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귀신 붙었다 그런 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네? 어떤 떨쳐버릴 수 없는 나는 싫어. 나는 이 생각을 하기가 뭐예요? 싫다니까. 근데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거기에 시달리자. 여러분 가끔씩 이제 자다가 이제 가끔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소변 보고 와서 다시 들어놓았는데 어떤 그 생각이 사로잡는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밥부터 자야 된다. 자꾸 그 생각을.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 그걸 알아. 그게 그 순간에 귀신 붙은 거야. 아시겠어요? 악령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악령이 그런 부정적인 뜻을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서, 자, 그래 놓고, 그래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막,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생각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질 않아. 찰그머리처럼 들어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잠을 못 자게 해. 내 생각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인간이 왜 그럴까? 왜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인데 왜 그 생각이 우리가 뭐라 그래?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어 지가. 그 왜 우리 인간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또는 떠올랐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떻게 뜬금없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어내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어내서 한 것만, 아, 나 생각 안 할래. 그건 뭐 없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란 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말입니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정신과 의사도 설명을 못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있고, 정신과 다 배우잖아. 이게 뭐냐? 제가 정신과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정신과에서 해답 없어요. 심리학에도 해답 없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생기가 뭡니까? 물어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기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진, 선, 미 또는 사랑이라는 것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 생기. 그래서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조절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또 유전자가 망가지고 손상돼도 어떻게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생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냐. 그거 있다고 얘기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생기가 뭐냐, 그런 거 없다 그래 놓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는 또 해요? 인간의 몸 속에는 자연 치유력이란 게 있다 그래요. 그럼 자연 치유력이 뭡니까? 그럼 그거 또 몰라. 자연 치유력이 바로 생기야.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니까 생기가 팍 도는 거야.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 뭐, 우리 어머니가 뭐, 하이야! 한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나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열심히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그렇게 열심히 죽여줘도 나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100%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10%밖에 안 받아. 왜?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 만큼만 받는 거야. 아시겠죠? 살고 싶잖아. 죽으라 그러면 죽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죽기는 싫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죽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생기는 살고 싶도록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생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 생기가 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나는 치유될 수 있다를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그다음 뭐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 수준, 그게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 10%부터 발전하면 뭐예요? 하, 이 생기가 영원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에 마비가 됐어. 그래서, 아,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암 공황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잠이 들었다가도, 한 번 딱 깼다 하면 그때부터 암 생각하는 거야. 검사를 해볼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다며요. 검사 안 해. 왜? 검사하면 암 나올까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맨날 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무엇에,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답을 드디어 드고, 그렇지. 우리의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영적 존재가 생각을 줘서 내 속에 넣어주는 걸까?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예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생각은 거부해도 거부가 안 돼. 이거는 뭐냐? 이제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그, 저도 그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정신과를 배워보니까 제가 가진 의문이 이게 해결이 뭐예요? 해결을 못 시켜줘. 그래서 야, 이 정신과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내과 의사가 돼서 면역학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하루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야.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생각도 누가 넣어준 생각이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야. 와,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이 내게 뭐예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도 걔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시는 생각,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고,
이 사단이 넣어주는,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서 여러분의 그 세포들이 작동을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그건 다 누가 넣어주는 거야? 악령이 넣어주는 거야. 자,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왜? 어떻게 해? 사단이, 악령이 내 유전자를 자꾸 꺼가지고 좀 병을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가장 밥맛없는 미운 사람을 만나게 해.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 미운 년이 뜬금없이 나한테 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좀 만나다가 헤어져 버린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나 그 사람 만났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세상은 다 이 악령들이 어떻게 꾸미는 드라마야.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 악령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악령의 장난을 보고 있는 거야. 악령이 다 사람마다 그 다 어떤 상황이 있잖아. 그게 다 관여하면서, 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다 악령이다. 내가 하는 말만 들었다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대로 미워하고, 막, 화내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가든 그 순간순간이 내 유전자를 끄는 순간이라면 나는 악령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판단을 안 하고, 뭐래, 나는 옳고 전혀는 틀렸다는 거지. 아시겠죠?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인생을 한 몇 발짝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서 나를 관찰해야 돼. 나를 관찰하지 않은 삶은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하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옛날부터 저를 어떻게 제가 관찰한 거예요. 사실은 저를 제가 관찰한 건 아니야. 나를 내가 관찰하면서 산다. 그런 것을 뭐 성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찰 또는 그런데 내가 나를 관찰하고 산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내가 나를 관찰해요? 우리 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악령의 소리가 있는 거야. 생각이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거 내 유전자를 켜고 있어, 끄고 있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지금 끄고 있는 상황이구나가 판단이 되면 어떻게 이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뒤집어야 돼.
이것을, 이 뒤집는 것을 선택이라 그래.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유전자, 과학자들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진 않아요. 않지만은 결국은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생각 마음에 집어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요. 뜬금없이 강의실에서는 자 박수 치고 함성 지르고 막 화이팅 하고 하다가 방구석에 가서는 뭐요?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나를 관찰해야 돼. 그거는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상구야? 어느 쪽을 선택했지? 그 순간 나는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꾸 내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지 마. 그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 이런 것은 결국 아주 철저하게 뭐예요? 사로잡힌 상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황 장애라 그러면 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부들부들 떨려. 공황 장애란 것이 이 두려움을 장애란 건 뭐예요? 장애.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운 순간순간 있어. 그래도, 마음 좀 가라앉히자. 좀 무서워도, 좀 태연하게 마음을 새로 먹자. 이제 이런 조절 능력이 다 조금씩 있어. 근데 장애, 그러면 뭐예요? 조절 장애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나도 입 꽉 다물고 좀 참을 수가 있었어.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요즘은 화만 조금만 났다 그러면 뭐요? 와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먹이 그냥 날아가 버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수록 나는 악령의 나를 어떻게 자꾸 맡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냥 바로 요때 내가 기절해 버려. 그거 선택하지? 자꾸 선택하면요, 그게 철저하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돼,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공황 그 암 이제 암 그 공황 장애라는 것은 암에 걸렸으면 큰일인데 암이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요즘 이상해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를 어떻게 자꾸 받아들여 이것과 싸우지를 않아 도대체. 어떤 때는 긍정적, 그러다 보면요, 긍정적인 쪽보다 부정적인 쪽을 내가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긍정적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부정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혀.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밤에 가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밤에. 자고는 싶은데, 이놈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 부정적이다. 그때는 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 이 악령이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암 공포증 때문에, 그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밤에 깼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는데 집중도 안 되고, 환자는 앞에 앉아서 나한테 뭐 어떻고 뭐 천식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는 암 생각하고 앉아 있고 큰일 난 거야. 여러분 이제 그때 이제 야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도한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때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 제 어릴 때, 7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됐어.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의사지만 내가 의사 아니야. 그럼 내가 의사라면 이런 것 좀 고칠 수 있어야지. 천만의 말씀. 의사라도 내가 의사라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배운 정신과 이론을 아무리 적용해봐도 이거를 그러니까 약을 줄 수밖에 없지. 내 마음을 바꿀 수는 뭐야? 없어. 이게 정말 큰일 났어.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이 생각, 이 공포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라는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 왜? 목사님들한테 물으면 이따 갈 거고.
뭐 진화론자한테 물으면 없다 할 거고. 그럼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딱 서요. 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대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줄 텐데.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구나 하고 절망한 순간 번쩍하고 생각이 들어왔어. 이상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야. 아시겠죠? 무슨 생각?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왔어. 번쩍하고 들어온 생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물어보래.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발한 생각이야. 그런 생각 안 하잖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 어떻게 직접 물어봅니까?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있다고 뭐요? 가정하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생각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있으면 네가 물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있다고 자기 자신을 너한테 밝힐 것이다. 그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대답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 오늘 밤에 나도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는 그저 재미삼아, 그저 호기심.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안 돼, 절대로.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순간이라야만 그건 돼요. 네. 진짜. 진짜 하나님이죠. 그, 저는 지금 진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막다른 골목, 이 큰일이야, 지금.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제,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딱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이 세상 사람에게 물어봐봐야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답변이야. 와, 맞아. 그래서 제가요, 일생일대 그때 이제 진짜 기도란 걸 처음 해본 거예요. 두 손을 보고 뭐라 그럴게.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할 수밖에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진짜 있다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30분 드립니다. 이 30분 안에 답변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딱 그랬어요. 맨날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30분. 그 30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그런 마음을 기다려요. 근데 5분 지나도, 10분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30분 딱 지났어. 7시부터 7시 30분 사이인데, 7시 반이 딱 돼버렸어.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돼. 지금 퇴근해야 돼. 아, 하나님이 없구나. 아, 그럼 이게 어떡하지, 정말. 제가 제일 먹기 싫은 약이 정신과 약인데. 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시겠죠? 그 어떻게 그 순간이라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일어났는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할 거고. 네. 드디어 하나님이 있어. 와, 있구나 하는 순간. 생기를 꽉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꽉 받았죠? 유전자 빡! 켜졌게, 안 켜졌게? 공황장애 싹 없어졌어. 네. 아,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요구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나 같은 놈이냐고 하면, 제가 고대학 댕길 때, 그 예수쟁이들 있거든.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란 게 있었어.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영어로 하면, 세브란스 크리스찬 학생 협회 어소시에이션, 세브란스 크리스찬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있었어요. 이제 하여튼 그 예수장님들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SCA 이건 이거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이 병명이 SCA라는 병명이 또 있어요. 시클이라는 것은 이 낫 영어로 낫인데 풀벤 낫. 셀 세포 그다음에 아네미아 아네미아는 빈혈이에요. 이게 이제 흑인들한테만 있는 병인데 너희들은 그 시클셀 아네미아를 줄여서 SCA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이 새끼들아 시클셀 아네미아 꼴보기 싫은 놈들이야. 이건 이제 흑인들한테 있는 병인데 적혈구가 이 적혈구 이렇게 동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를 많이 운반할 수가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저게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있었던 병인데, 이게 왜 저렇게 되냐 하면,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이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가 잘 안 걸리게 하려고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막 시클셀들이야. 하나님이 병 고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다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병 고치대? 근데 너희들 뭐라고 의사가 됐어? 하나님이 고친다며? 너희들이 의사가 되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거 안 믿는다는 말 아니야? 너희들 진짜 믿어, 안 믿어? 빙신 같은 것들.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뭐가 있어? 이제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를 원하지 않았더랬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 같은 놈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런 놈이 지가 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있다는 확신을 제 마음속에 탁 넣어주네.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게. 내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애들을 그렇게 막 언어 폭력으로 막. 저는 이거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 화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 아시겠죠? 아주 희한하게 비꼬아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말도 못하고 화는 치밀어가지고 막, 그러면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취미가 아주. 지금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와, 하나님, 나 같은 놈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주시는구나. 그 자체가 그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깨달아버린 거야. 아시겠죠? 와, 나 같은 놈을. 와,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생기가 팍 들어와서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컨디션이, 이러고 있던 놈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퇴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퇴근해요. 여러분, 공황장애 싹 없어졌어요. 자,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 그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유전자 팍 켜졌고. 그 두 번째,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약쓰고 수술하는 의사로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유전자 자체를, 악령들이 망가뜨려 놓은 유전자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죠. 어릴 때도 엄마의 사랑. 또, 이제 커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대한 뭐예요? 저는 자신 있어. 이건 확실히 되는 거야. 내가 배운 현대의학보다는 뭐예요? 내가 배운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술은 뭐예요? 없어. 안 돼. 네. 또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회복시키는 기술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유전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가지고 그 변질된 부분을 잘라 가지고 끊어 버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 잘라 버린 부분을 DNA를 딱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유전자 조작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앗도 그렇게 만들고 다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하는데 인간에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씨앗 뭐 이런 것들은 뜻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뭐요? 성령과 악령의 지배하에 있어. 그러면 내가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선택하다가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이 돼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내 생각에는 변화가 없이 유전자만 성공적으로 조작을 해서 거기에 딱 새로 갖다 붙였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변질되죠. 그러니까 지금 의학에서 그걸 몰라. 그리고 빨리 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 현대의학은. 제가 보면 뭐요? 그거 도로암이 타버리라니까. 결국은 우리의 내면적 환경,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는 길밖에는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를 봐. 나를 보면 길이 보일 거야. 나를 보면 뭐가 보여?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치유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너희들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AI가 다 할 것 같죠? 천만에. 유전자는 안 돼. 뭐가 바뀌어야 돼? 예. 네. 영이 바뀌어야 돼.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게 진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네. 여러분, 뉴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것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증명하는 일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그 생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음성이 항상 여러분 마음의 귀에 들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음성을 선택하시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